올 가을 경북의 첫 단풍은 다음 달 14일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민간 기상업체 K-Weather는 올해 단풍이 평년보다 1일에서 3일 정도 늦게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경북 북부 지역은 다음 달 14일, 중부는 14일에서 18일, 대구와 경북 남부는 다음 달 18일에서 22일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% 정도 단풍이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.